사회는 항상 대자연과 싸움을 해왔어요. 자연이 선사하는 흥미로운 잽과 펀치를 상대해야죠. 때때로 스스로를 시험하고 패배하기도 했어요.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과 쓰나미, 유성 충돌 등의 말이죠. 우리는 그런 공격에 익숙해졌지만 가끔 자연은 소매 안에 잔기술을 숨겨놓기도 해요. 갑자기 에이스 카드가 거기서 튀어나오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도 자연은 우리를 때려눕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도 설명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드릴게요. 과테말라시의 싱크홀. 싱크홀은 지질의 멘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그것은 사람이 원인일 수도 있고 탄산염암이 화학적으로 용해되는 카르스트라고 알려진 평범하고 유기적인 과정에 의해 생기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직경과 깊이는 1m에서 600m 사이로 다양해요. 그것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플로리다주의 대지는 벌집 모양의 늪지대로 된 곳이 많아 부동산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고 멕시코의 세노토스라고 불리는 마야 리비에라의 관광지로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틈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플로리다에서는 32개가 넘는 싱크홀이 생겨나 2016년에 보고되었던 11개보다 크게 증가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구멍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제외하고요. 바로 과테말라시 싱크홀을 말이죠. 2010년 과테말라시의 두 번째 구역은 격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황폐해졌고 라오라 신문에 따르면 1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00명 이상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이 싱크홀은 폭이 2m 이상, 깊이가 91m나 되어 3층 공장을 집어삼켜버릴 정도였어요. 오늘날까지 이 특정 싱크홀의 정확한 원인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이론들은 다양해요. 열대성 폭풍 아가사의 집중호우 때문이라는 설에서부터 하수도관의 누출 그리고 내부 지각화산 분출 때문이라는 설까지 말이죠. 나미비아의 페어리 서클, 아프리카 남부 해안 나미브 사막의 건조한 초원에 있는 2000km가 넘는 대지에는 신비롭고 과학적인 특별한 일들로 가득해요. 예를 들어 웰위치아라는 식물에 살아있는 화석은 여기에서만 발견되죠.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이상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전설적인 페어리 서클이에요. 2500km의 땅을 가로질러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루며 직경 2m에서 15m에 이르는 100만 개 이상의 원형 패치들이 배열되어 있죠. 이곳에서 맨땅으로 이루어진 동그라미들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정밀함 때문에 거의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요. 지질학자 프렘 레프트는 이렇게 말하죠. 수수께끼를 더해주는 것은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형태들의 이유에 대해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가설은 넘쳐나요. 어떤 것들은 그럴싸하고 어떤 것들은 말도 안 되죠. 방사성 토양, 모래 흰개미, 식물의 독소, 혹은 이 지역의 부시맨들이 믿는 것처럼 신의 발자국이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설이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옥의 문, 더 웨즈. 1971년 소련의 공학자들이 최초로 발견한 이 지옥의 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 북쪽에서 257km 정도 떨어진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무너진 지하가스 분화구예요. 이 지옥의 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고 기록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자세하지 않아요. 1971년 현재 지옥의 문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는 동굴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지질학자 아나톨리 부시마킨의 말이에요. 이곳은 원래 상당한 유전일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석유 굴착장치는 분화구 속으로 무너져 내렸고 독성 메탄가스 구름이 이 시골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공학자들은 본격적인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넓이가 68.884m이고 깊이가 29.870m인 이 깊은 구멍은 그곳의 풍경을 불태워버렸죠. 캐나다의 얼어붙은 메탄 기포. 언론에서는 이것들을 얼음 속에 갇힌 해파리, 얼어붙은 비행 접시, 혹은 꽁꽁 얼린 고대의 피자라고 불렀지만 어떤 말로도 이 외계에서 온 것만 같은 캐나다의 얼어붙은 메탄 기포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메탄 기포들은 캐나다 엘버타의 최북단 호수들에서 발견돼요.
이곳은 아름답지만 온실가스는 지구를 달굴 뿐만 아니라 매우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장소이며 여전히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이 가스기포들은 이 지역의 땅속에 있는 천연가스 동굴에 의해 생겼거나 생물학적 물질을 먹고서 메탄을 배출하는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거나 UFO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외계인에 의한 것, 혹은 영혼이나 도깨비를 믿었던 고대 정착민들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불가사의한 기포들은 평범한 풍경을 멋진 장관으로 꾸며준다는 것이죠. 호주의 핑크 호수 힐리어. 호주 서부에는 신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시각적으로 독특한 장소가 있어요. 무성한 에메랄드 빛의 잎사귀들 속에 깊은 사파이어 빛 푸른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 호주는 달고 다른 구경꾼들마저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현상을 숨겨놓고 있죠. 바로 일련의 풍선껌 같은 핑크색을 띤 호수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호수는 힐리어 호수인데 리셰르드 군도의 미들 아일랜드 가장자리에 있는 이 호수는 가느다란 모래고리로 둘러싸여 있어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지질학자 제임스 게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핑크색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이 독특한 색깔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 본질에 대한 가설은 넘쳐나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녹조류 때문이라는 것, 할로박테리아라고 알려진 미생물이 이 원인이라는 것, 핑크색이 고농축된 염수새우 때문이라는 것 등,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색채의 화려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요. 타오스 험. 누구나 가끔은 귀가 울리는 경험을 하죠. 거슬리는 작은 벌레처럼 귀 속에서 울리는 웅웅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말이에요. 이런 작은 소리의 이유는 다양해요. 정상적인 청각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기계적인 소리처럼 무해한 것이 있고 이명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는 의학적 과학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뉴멕시코의 북부 중앙에 있는 마을인 타오스는 진보적인 예술가 공동체가 사는 곳인데 그곳에는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청각적인 현상이 있어요. 거기 정착한 인구의 2% 이상이 허밍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을 방문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여행 도중 이 소리를 계속적으로 경험해요. 집단적으로 들리는 허밍 소리인 것이죠. 이 타오스 험은 1990년대 초에 처음 보고되었고 그 후로 지역의 연구자, 방문 중인 의사, 그리고 뉴멕시코 대학에서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관심받는 이야기들 중 하나라고 할 만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더 이상해지는 이유는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허밍 소리는 타오스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경험된 것이었어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영국의 브리스톨, 디트로이트 근처의 조그섬,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위치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도 없죠. 이 문제에 대해 그 정체에 대한 과학적인 반응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태비의 별. 여기선 다 같이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떠나 저 멀리 있는 당혹스러운 천문학적 신비를 탐구하기 위해 은하수로 떠나봅시다. 그 별을 발견한 타베사 보야제안의 이름을 따서 태비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진 KIC-84368-52는 케플러 우주 망원경으로 기록된 15만 개 이상의 별들 중 하나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태비의 별은 빛의 깜빡임 때문에 특이해요. 펜스테이트 대학의 천문학자인 제이슨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별들은 보통 행성이 그 앞을 지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작은 깜빡거림을 갖고 있어요. 태비는 한 번에 20% 이하로 드라마틱하고 불규칙한 깜빡거림을 보이고 있어서 이상합니다. 다른 천체들에 비교하면 엄청난 것이죠. 이 이상한 루멘 활동의 이유나 설명은 광범위하며 다양해요. 거대한 행성들이 한꺼번에 무리지어 지나간다고 하는 논리적인 설명에서부터 에너지 획득을 위해 별 주위를 도는 거대한 기계들을 사용하는 외계 문명이라는 믿기 힘든 가설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레이트 어트랙터. 보통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어요. 빅뱅 이론 말이죠.
요약하자면 약 140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이 있어서 모든 물질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우주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우주의 기원에 대한 기초이자 법칙으로 봅니다. 하지만 좀 이상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이론은 그레이트 어트랙터라고 알려진 예외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1970년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구에서부터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힘에 대해서 관찰 및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은하수 및 여러 다른 은하계들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우주적인 인력은 우주가 특정 지점에서 폭발해서 확장되었다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론을 본질적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폭발한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2016년 국제 과학자들의 그룹은 시로의 파크스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곳을 드디어 탐험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 지점으로 은하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지역에서 883개 이상의 은하를 발견했죠. 이 자기장에 의해 끌어당겨진 걸 거예요. 핏빛 하늘. 2016년 4월 엘살바도르의 찰추파 주민들은 묵시록적인 일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되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요한계시록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은 진한 붉은 색깔이 2분 넘게 대기를 뒤엎었죠. 이 마을은 피로 적셔진 황혼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오늘날까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국제사회는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핏빛처럼 붉은 하늘이라는 현상은 이 운명적인 날 전후로 목격되지 않았어요. 유성우나 유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긴 하지만 그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기독교 사회에서 지지하는 널리 퍼진 이론은 이 붉은 섬광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용돌이. 우리 모두가 다시 평범한 존재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이것이에요. 멜스트롬이라는 소용돌이는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처음 기술되었어요. 이타카로 여행하던 중 오디세우스는 카리부디스라고 알려진 무서운 바다 괴물과 맞서야 했죠. 바닷속에 사는 이 생명체는 둥근 턱을 열고 배들을 통째로 삼킵니다. 수년 후에 호머가 이 신화적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말한 바로 그곳, 바로 메시나 해협에서 소용돌이와 국제적인 선박 사고들이 발견되었어요. 호머가 이곳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증명해 주었죠. 소용돌이 치다라는 뜻의 멜과 물살이라는 뜻의 스트롬이 합쳐진 멜스트롬이라는 소용돌이는 서로 반대인 해류들이 만날 때 생기는 매우 강력한 심해의 소용돌이입니다. 해군 선장인 안토니 시트는 이렇게 설명해요. 궁극적으로 이 짐승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아무데서나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에 몇 군데 표기하기도 했지만 그런 짐승들은 당신의 예상을 벗어날 수 있고 실제로 당신의 배 밑에서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이 고대의 물로 된 죽음의 덫은 바다를 정복하려고 노력했던 용감한 탐험가들을 위해서 포세이돈 왕국이 준비한 가장 흔하고 사악한 충격들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훌훌 털고 행복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마 언젠가 우리는 이 자연의 수수께끼들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들을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반짝이는 수수께끼들과 초자연적인 광채들을 즐길 수 있죠. 이렇게 지나치게 현실적인 속세에서 아직 마법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말입니다.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동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